어머니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정희 씨까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땅콩밭 제초 작업에 나선다. 한편 그림에 빠져있을 땐 성훈 씨가 뒷전인 정희 씨. 성훈 씨는 그런 정희 씨가 언젠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내비친다. 며칠 뒤 정희 씨의 친정 부모님이 10년 만에 우도를 찾는다. 가자. 엄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냐?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 정희 씨는 소풍날처럼 신난다. 엄마 타요. 타. 타세요. 날씨 때문에 걱정했는데 부모님 오신다고 하늘이 도운 것 같다. 늘하다. 근데 육지는 덥다고 난리인데 다른데 매년 겨울이면 부모님 뵈러 부산에 가지만 부모님이 함께 우도에 오신 건 꼭 10년 만이다. 그 세월만큼이나 우도도 많이 변했다. 하지만 장모님 마음은 변함이 있을지 이 먼데 사는 딸을 늘 가슴 아파하시는 장모님이다. 저는 얘 시집 오고 한 번인가? 6개월 후인가 한번 와보고 절절하. 나는 여기 왔다 가니까 걔 떠날 때 보기 싫고 정말 눈물 나고 그랬어요. 어우 싫어. 두 분 편히 지내다 가시라고 숙소는 따로 잡았다. 김치. 김치. 뭔 김치하고? 야, 뭔 김치 좋아해가지고. 뭐 나심 쪼인가 하고 나심 쪼인가 나심 이렇게 바리바리 써. 이것저것 많이 갖고 오셨네요.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딸내미 걱정만 한 짐을 지고 오셨다. 이게 시원해졌네. 나는 이거 하나만 끼었다. 응. 모자도 쓰고 햇빛 탄다. 되겠나? 바람은 있어도 그늘은 없는 섬이다 보니 부모님이 신경 쓰이는 정희 씨다. 딸네 집이라고 왔는데 저녁은 손수 차려드려야지 싶어 집으로 모시고 왔다. 사는 형편 보시면 마음이 또 어떠실지. 성훈 씨는 괜히 긴장된다. 사람 좋아하는 문지기 꾸미가 어서옵쇼 하고 넙죽 엎드린다. 새어나오는 한숨을 엄마 속으로 삼킨다. 애들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지 싶다. 신김치, 시어머니들의 과일까지. 택배 붙이면 편하실 걸 기어이 들고 오셨다. 딸내미는 막 그냥 우리는 막 쉬어도 좋으니까 막 그냥 보내라 이래 하는데도 안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 만난 사는 것도 이렇고. 원래 가난한 예술가들은